어떻게 그렇게 먹고 몸을 유지하냐, 살이 찌지 않냐. 저도 살이 안 찌는 편은 아닌데 또 이런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요.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경찰 측에서 저희를 기소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이런 불이 일으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. 감량이 안 되는 거예요. 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. 막상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다시 가봐서 쭉 다시 읽어봤어요. 그랬더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아 약간 배신감? 논문을 인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통계적인 유의성이 부족하고 실제 해당 제품에서 그런 효과가 발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